안녕하세요. 시를 닮은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이 근방에 있는 도메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늘이 오늘은 굉장히 맑습니다. 지금 가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늦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솔드 바이 됐네요. 앞에 버스가 옵니다. 메트로 버스예요. 위치에 보면 되네요. 이름이 참 좋죠. 비치 헤븐. 그죠? 비치와 바다와 만나는 곳. 오른쪽에는 집들을 새로 지었습니다. 뉴질랜드와 사실 어울리지 않게 지은 집들입니다. 그렇지만 이거는 부동산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고 팔고 있습니다. 아마 이 집들도 한 100만 불 정도 받을 생각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. 새 집이라 확실히 좋긴 좋아 보이네요. 오늘은 발메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왼쪽에 뉴월드가 있고요. 오른쪽으로 걸어 내려가겠습니다. 요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싸늘한 편입니다. 사실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늘이 너무 맑죠?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. 사진 찍기 딱 좋은 날씨죠? 이 나라는 실외에 마스크 쓰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. 실내에서만. 뉴질랜드는 새들이 많습니다. 새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벌레가 많다는 것입니다. 벌레가 많다는 건 결국 물이 맑다는 거죠. 물과 공기가 깨끗하기에 여기는 벌레가 많고 새들이 많습니다. 아, 바람이 시원하네요. 큰 도로가 아니라서 거리가 매우 조용합니다. 집들이 참 잘 지었죠? 저 집은 옛날 집 같네요. 굉장히 오래된 집 같습니다.
여기도 버스가 다니네요. 옛날에는 버스도 안 다니는 골목인데요.